히말라야라는 거대한 지붕 아래 고요히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 그날도 사람들은 별다를 것 없는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강진은 참 많은 것을 앗아갔다. 아픔을 삼켜낸 4년의 세월. 조심스레 꿈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한 고빈다군.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이 자라고 있을까? 지난 3월 카트만두 시내에 들어선 컴퓨터 그래픽 교육센터. 코이카와 한인 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설립한 곳이다. 영화에 들어가는 특수효과는 물론 그래픽 디자인 수업이 한창이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교육 기회를 잡은 청년들은 모두 부모를 잃었거나 몸이 불편한 아픔을 갖고 있다. 고빈다 군의 눈이 총총히 빛난다. 수업을 이끄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전문 강사들. 틈만 나면 전기가 끊기고 열악한 상황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말도 문화도 낯선 네팔에서는 일상이 모험이다. 네팔에 오기로 결정하고 나서 급하게 네팔이란 나라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이랑은 많이 다른 나라 같아요. 길거리에 소가 막 돌아다니고 개랑 새들도 엄청 많아요. 이제 가끔 원숭이도 지나다니고요. 동물이 많다 보니까 길거리에 똥이 엄청 많았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수업 진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부분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라 처음부터 애를 먹었단다. 아예 컴퓨터를 다뤄보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원래 컴퓨터를 다뤄봤던 사람들도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예 컴퓨터를 다뤄본 적이 없던 친구들에겐 당연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이제 애니메이션 수업할 때 이제 영어로 되는 단어들이 이제 전달할 때 제가 먼저 배우고 전달해야 되니까 그거 조금 힘들어요. 갑자기 밖에 나가 신나게 뛰노는 학생들. 이것도 다 수업의 일부란다. 수업에서 그냥 들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실습을 통해서. 근데 이제 학생들은 아무래도 경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동작을 분석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작업한 걸 리뷰하면서 하나하나 좀 수정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교육열만큼은 가난하지 않은 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이 해외로 진출해 있고 배움에 대한 의지가 한여름 태양만큼이나 뜨겁다. 여기서 우리는 네팔의 미래를 본다. CG 산업 분야는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의 CG 기술이 헐리우드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CG 전문가들이 네팔에 와서 네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준다면 그 사람들 또한 CG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이끌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는 약 12군데의 그래픽 제작업체가 있다. 대부분 미국이나 한국, 중국 등에서 하청을 준 회사들이다. 저렴한 인건비 대비 교육열은 높아 컴퓨터 그래픽 분야 전망이 밝은 편이다. 아주 느리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네팔 청년들. Jag är smärta till mig och många är inte just för att jag är smärta istället signe moka på jag och vad jag måste göra är att kanju. På det sättet är man teamwork coordination och alga lägger sig då när du träning lever sig teamwork coordination och
communication skill haru dherai badheko chha mero pachi ajhai yo animation ko barema padhera training liera haina ani pachi ani afnai studio kholne ichha chha dhartengi는 느리지만 절대 뒤로는 가지 않는단다 다시 희망이다